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얼렐레, 또 도망치는 녀석. 자, 다시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비단입니다.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숨바꼭질을 시작하는 비단이. 너 겁이 많구나. 괜찮아. 착한 아저씨들이야. 비단이를 예쁘게 담기 위해 다가가는 제작진. 그런데 녀석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리야. 할머니는 비단이 자랑을 하고픈데 영 나올 생각이 없는 녀석. 비단이가 잘 숨어요? 사람 많으면 이렇게 숨어갖고 뭐 안 나와가지고 죽겠어요. 할머니 나 너무 무섭다. 그래서 꺼내든 할머니의 비밀병기. 오잉? 이것은 상추? 아니 멸치도 아니고 상추? 이게 어떻게 냄새가 나나 봐요 걔네들. 근데 뭐 생선이고 뭐고 이렇게 막 밥 먹으려고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와. 근데 상추를 일단 딱 올려놓으면 튀어올라와요. 냄새가 나나 봐요 이게. 생선도 고기도 필요 없답니다. 비단이에겐 쌈채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데요. 취향도 독특한 비단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비단아, 이거 먹자. 상추 먹자. 여기. 응? 너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하지만 최애 간식 유인 작전도 실패. 비단이 먹으라고 직접 키운 무순도 있는데 오늘은 채소로 비단이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인 듯합니다. 단양에서요. 새벽에 저거 3시에 애가 저거 뭐야 3시간 동안 울었대요. 누가 키우다가 때려서 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비 내리는 밤 고양이 울음소리를 따라 딸이 도착한 곳은 버스정류장. 그곳 쓰레기통 안에서 피투성이로 버려져 있던 녀석이 비단입니다. 애가 휴대폰만 했어요. 단양이고 비 오는 날은 이제 데려왔다 해서 비단이. 병원에서 일단 급한 치료를 받고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난 비단이. 그 후로는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하루하루 기운을 차려갔다는데요. 씩씩하게 쑥쑥 자라준 비단이가 마냥 대견하고 기특하기만 한 할머니. 하지만 그 일로 비단이는 양쪽 눈의 시력을 거의 모두 잃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비단이는 아직도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부터 합니다. 비단이 얼굴이라도 담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 비단! 비단아, 할머니 혼자야. 응? 이제야 좀 안심이 되는 걸까요? 꼼짝 않던 녀석이 움직입니다. 나왔어, 찌르 먹어. 그리고 자, 찌르 먹자. 찌르. 이거, 이거 찌르야. 지금 비단이에게 간식보다 중요한 건 갔나 안 갔나 보는 거야? 진짜 간 거 맞냐옹? 처음 보는 낯선 카메라를 아직도 의심하는 듯 하더니 한참 이상해? 냄새를 맡다가 제작진이 없다는 걸 확인한 비단이. 이것보다 좋아? 아유, 좋아. 할머니랑 둘만 있는 게 좋다옹.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온 녀석. 발라당 배를 보이며 신이 났네요. 줄어줘. 네, 그래. 네, 봐. 줄어줄게. 더 크게. 네. 뭔 소리야? 냥냥냥이야? 냥냥냥? 비단이는 할머니와 둘만 있을 땐 수다도 떨고 노래도 합니다. 냥냥냥. 새 마리가 안실에 있어. 비단이 곰, 유모 곰, 할머니 곰. 왜 이 노래 괜찮아? 다른 걸까? 말 되고 다 해요. 사람처럼. 비단아 그러면 네 그래요. 여자애처럼.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아파서 꼭
꼼짝 못하면은 비단이가 아마 전화도 할것 같대. 그래갖고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그날 밤 잠들기 전 화장실에 가는 할머니. 그런데 비단이가 쪼르르 따라 나옵니다. 할머니가 안 보이자 거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배회하는 녀석. 잠시도 할머니와 안 떨어지려 하는 칭얼칭얼 손주 같네요. 비단아, 할머니 찾니? 결국 문 앞에 자리를 잡아버리네요. 드디어! 그다음에 여기 있었어? 나 화장실 갔더니 또 여기 지켜 있었네. 아이고. 할머니 화장실 갔다 보고 여기 있었어? 할머니가 보여야 안심인가 봅니다. 왜 불러, 할머니? 하루 내내 할머니에게 말을 걸던 비단이가 이제 잠이 오나 봅니다. 자는 모습도 똑 닮은 비단이와 할머니. 진짜 할머니와 손주 같아요. 다음 날 다시 찾은 비단이네. 그런데 눈 뜨자마자 할머니가 약부터 챙깁니다. 너무 맑고 웃음이 밝으셔서 건강해 보이셨는데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 건지. 알고 보니 할머니는 오랜 지병으로 밥보다 약을 더 먹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어지른 게 한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병원에는 다 다녀봤거든요. 좋다는 데는. 그랬는데 변명이 없어요. 저도 뭐 좋은 거 구경하러 나가지 못해요. 이제 어지른 병이 있어서 이제 그냥 일 벌거나 병원에 가든가 마트 가든가 또 여기 공원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한 바퀴 조금 돌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어지럼증으로 10년 동안 외출다운 외출을 못했던 할머니. 집안에 거의 누워 지내던 할머니에게 비단이는 유일한 말동무가 돼줬다는 것.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자 할머니 옷 속으로 쏙 들어가는 비단이. 할머니 어디 가는 거냐옹? 혼자 있으라는 거냐옹? 오늘은 할머니가 병원에 가는 날이라는데요. 할머니 금방 갔다 올게. 왠지 아쉬워 보이는 비단이. 간다. 어서 가야 하는데 할머니도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비단아, 할머니 금방 다녀오실 거야. 할머니가 없는 동안 집에 혼자 남은 비단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터덜터덜 방으로 들어온 비단이. 아무래도 홀로 외로운지 구석에 웅크리고 앉습니다. 비단아, 괜찮니? 하지만 이것도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방을 둘러보던 비단이가 발견한 건 할머니 옷. 고민 없이 옷 안으로 쏙 들어가네요. 할머니 냄새 폴폴 맡으며 할머니를 기다리려나 보네요. 오랜 기다림 끝에 비단이 할머니께 깎아도 사왔네. 이거 봐봐. 드디어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사온 새 간식을 먹으니 다시 기운이 솟나 봅니다. 아이고. 할머니에게도 비단이는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데요. 약을 비단이 오기 전에는 어지른 약을 3번 아니면 4번 먹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비단이 오고 나서 이제 여기 재롱도 피고 이제 막 이러니까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저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서 그런가. 어들찍은 진짜로 거짓말 같아요. 어지른 약을 4번 먹던 걸 1번 먹을 때도 있고 2번 먹을 때도 있고. 할머니가 죽어가던 비단이를 살려냈지만 비단이는 할머니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것입니다. 힘들어. 그래서 비단이를 구조해온 딸에게
늘 고맙다는 할머니. 서운했어요. 분명히 눈을 뜨고도 제가 지금 별 밑에 있었잖아요. 저 가도 저하고 있으면 뭐 그렇게 잘 놀지 않아요. 좀 대면대면 한데 엄마 껌딱지요. 비단이 오고 나서 일단 어머니 건강도 좀 좋아지셨고요. 비단이한테 늘 고마워하죠. 딸의 빈자리도 꽉 채워주는 비단이. 정말 복덩이가 따로 없네요. 그런데 할머니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야. 비단이랑 함께 바깥 외출을 하고 싶다는 것. 바람 쐬줄게. 사실 비단이는 구조된 후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바람 쐬. 괜찮아. 안 무서워. 자. 바깥 공기도 무서워하는 녀석.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보는데요. 그치. 냄새를 맡는가 싶더니 아이고 버둥버둥 싫다고 합니다. 해주고 싶은 거는 뭐 밖에 구경 좀 시키고 싶은데 보다시피 뭐 여기만 조금만 열어도 우르릉거리고 좀 답답할까봐. 네. 고양이들은 밖에서 하늘길을 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갇혀 살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 바깥 외출을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찾아온 봄을 함께 누리고 싶은 할머니. 그 소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봄처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에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저기 비단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비단이요? 네. 이제 여기다 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겁이 좀 많나 봐요. 비단아, 또 어디 숨었니? 나 또 외쳤냐? 비단이를 만나러 미아홍철 선생님이 직접 출동. 비단아, 아이들이 긴장하면 얼굴이랑 발 이렇게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완전히 웅크려가지고 겁난다는 예.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비단아, 널 위해서 오신 거야. 혹시 뭐 성별도 좀 이렇게 따지나요? 무서워하는 아,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남자라서 조금 더 무서워하나 보네요. 예. 제가 계속 여기에 있으면 긴장해서 오히려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더 줄게요. 비단이가 남자를 더 무서워하는 건 제작진의 첫 방문 날부터 알 수 있었는데요. 3년 동안 키운 할머니도 녀석의 하악지를 이날 처음 보셨다는 것. 처음 발견됐을 때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보통 그냥 남자를 싫어하는 고양이들보다 너무 그게 좀 격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길고양이들 중에서도 그 남자가 뭘 돌을 던졌다거나 네. 그런 뭔가 경험이 안 좋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좀 이렇게 더 트라우마틱하게 이렇게 막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반면에 여성 제작진만 있을 때는 비교적 덜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낯은 많이 가렸지만요. 근데 얘네들도 남자 여자를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거의 100% 구별할 수 있어요. 성별을 구별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좀 중점 굵은 소리잖아요. 근데 원래 고양이들은 야생에서도 위협음은 중저음을 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도 남자에 대해서는 소리에 대해서 좀 더 거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발소리도 달라요. 남자 발소리는 좀 더 터벅터벅터벅 거리는 이런 소리고 여자 발소리 좀 더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길고양이들도 그 발소리만 듣고 여자 발소리면 나와서 밥 얻어먹으려고 하고 또는 남자 어른이 지나가면 숨어버리고. 적과 적이 아닌 대상을 확실히 구별하는 고양이. 그래서 할머니 앞에서 꼬리를 드는 행동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아유, 방금도 꼬리 이렇게 서가지고 끝에 이렇게 탁 떠는 거 보셨어요? 이게 진짜로 좋아하는 상대가 있으면 고양이들이 그런 꼬리 모습, 꼬리 세우고 예, 항시 이렇게 하고 얘는 물음표 네. 해갖고 세우고 그렇죠. 다녀요. 그리고 끝에도 또 바로 떠는 것까지 예, 예. 야, 지금 비단이가 어머님 좋아하는 게 이게 너무 막 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키운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거의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진짜로 자기 엄마 고양이처럼 예, 예. 처음에 이제
구조되고 나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어머님한테 다 채운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엄마 고양이네, 네. 지금. 힘든 시간을 견딘 비단이가 정신을 차리고 처음 본 사람, 할머니. 언제나 비단이 곁을 지킨 할머니는 녀석에게 세상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할머니가 잠들어도 언제나 할머니를 부릅니다. 야, 엄청 수다냥이네요. 어머님 근처에만 가면은 울면서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계속해서 우는데? 예, 계속 쫓아다녀요. 갑자기 휴대전화기를 찾는 할머니. 말 나온 김에 미아홍철 선생님에게 비단이 자랑이 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비단이 검 유모 검 할머니 검 비단이 음악회에 빵 터진 미아홍철 선생님. 여기서 웃겨요. 할머니 이제. 보고 또 봐도 그렇게 좋으세요? 응? 대답하시오. 다른 게 달라고. 아, 보니까 다른 집의 고양이들보다 울음소리가 되게 다양해요. 그쵸? 근데 이게 울음소리가 왜 다양하냐면 평소에 그 사람 보호자랑 계속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던 고양이들은 자기가 그걸 갖다 계속 변조를 시켜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이 소리를 내면 보호자가 나를 더 예뻐해 줬다거나 아니면 또 이 소리를 내면 자기 먹을 걸 챙겨줬다거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정보 습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 말하는 것 같이 딱 그 타이밍마다 다른 고양이들보다 어떻게 보면 언어 구사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어미 고양이와 대화하듯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비단이는 다양한 표현력을 갖게 된 것인데요. 할머니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비단이가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는 점입니다. 올라가서는 못 내리고 시커먼 놀다가 못 내려면 엄매 엄매 조금만 불러요. 네. 내려달라고. 예, 그러면 제가 내려주고 그래요. 관찰 카메라에도 같은 상황이 포착됐는데요. 비단이가 못 내려오고 늘 할머니를 찾더라고요. 제가 봐선 비단이 충분히 혼자 내려올 수 있는데 제 거는 눈이 안 보이니까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요. 절대 안 떨어져. 고양이는 원래 이 시각이 전혀 앞을 못 보는 고양이들도 사람하고는 다르게 청각도 있고 그 다음에 후각도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염이 있잖아요. 수염이 되게 감각이 발달돼 있어요. 이거는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좀 환경 정리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스스로 하도록 불러도 조금 모른 척 하시면 그래야 좀 자립심도 생겨요. 비단이가 할머니에게 응석을 부린 거네요. 비단이가 원래 그냥 평소에 잘 올라가는 데가 여기인가요? 네. 잡고 이렇게 올라갔네. 슬쩍 훑더니 거침없이 짐을 옮기기 시작하는 미영철 선생님. 할머니를 위해 제대로 팔 걷어붙였습니다. 뚝딱뚝딱 짐을 재배치하고 나니 비단이가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크게 바꾼 것도 없어요. 그냥 위에 치우고 그냥 길만 이렇게 박스 하나 위치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줘도 여기 이제 공간 쓰고 또 여기 창문이 마침 있으니까 이제 그때 날씨 좋을 때는 조금 창문 열어줘서 박스 위치만 바꿨는데 캣타워가 생긴 셈이네요. 봄도 되고 이제 꽃도 피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벌써 뭐 이렇게 봄꽃이 엄청 많이 폈죠. 그렇죠. 그러면 저도 혼자니까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바람도 쐬고 좀 구경도 좀 하고 이러고 들어오고 싶어서 이제 여기다 넣어서 나가고 싶은데 아, 뭐 조금만 저기 한번 우르렁거렸어요. 일단은 비단이는 자기 이 집안 영역에서 나가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이럴 수가. 할머니의 소원 이대로 접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 당했던 어떤 나쁜 기억 지금까지 어머니와만 계속 생활했던 어떤 폐쇄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마음의 그 무서운 그 벽을 깨기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고양이들에 있어서 가장 강아지와 다른 점은 수직 공간, 단순히 수평 공간이 아닌 수직 공간을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수평 공간에 추가적인 수직 공간들만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비단이가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비다니하고 봄을 좀 느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미아홍철 선생님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 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되게 향 그윽하죠? 네. 박스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줄 향이 독한 백합과 꽃만 아니라면 뭐든 괜찮습니다. 밖에 외출하셨을 때 보이는 뭐 조그만한 건 뭐든 조그만한 나뭇가지를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뭐 구멍만 이제 몇개 뚫어줄 거거든요. 냄새만 맡을 수 있도록 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드디어 완성된 봄 향기 상자입니다. 집 안에서도 저런 식으로 어떤 향기 박스를 만들어서 주시면 야생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냥 뭐 이끼 있는 돌일 수도 있고, 나뭇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마한 꽃들일 수 있는데, 그걸 넣어서 야생의 그 향기를 맡게 해준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야생성을 해소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눈으로 봄이 왔구나 느끼지만, 고양이는 후각만으로도 충분히 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후각이 사람보다 몇 배나 발달했기 때문이죠. 봄 향기 어때? 비다나. 마음에 드니? 기분이 좋아진다냥. 이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못해 돌이라도 주워 갖고 들어와서 저기를 이제 해봐야죠. 잘 지내봐야죠. 역시 또잘 지냈는데 더잘 지내야죠. 오직 비단인데. 며칠 뒤? 이거 갖고 오라고. 아이고. 아유, 아유, 잘 갖고 내려오네. 비단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앞으로 모든 계절 할머니와 함께 마음껏 누리길 바랄게. 할머니도 우리 비단이 잘 부탁드려요.